Nice Game TV. 제네스와 함께하는 뭘 의미야? 뭐 의미야? 어색해. 그냥 해, 그냥 해. 그냥 하라고. 네. 뉴메타 연구소 시즌 5, 시즌 5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시즌 4지만 뭐 자꾸 의미 거슬리는데요? 네. 네네. 하세요, 하세요. 뉴메타 연구소 네. 시즌 5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뉴메타 연구소장. 당근 김우중이고요. 제 옆에는 이제 신입 연구원이죠. 네. 신입 치고는 좀 얼굴이 나이가 좀. 네. 아. 박성준 씨. 네. 모셨습니다. 인드라로 여러분께 많이 뭐 익숙하죠? 뭐 낮게임 시청자분들도 아마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럼요. 워낙 유명한 분이시라 여러 가지 사건 있었잖아요. 제가 뭐 여자도 한 명 울려고. 아, 전국의 여대생들 되게 싫어한다는. 저는 원래 그 전부터 그 사건이 있기 전부터 원래 여고생을 더 좋아했어요. 원래. 아 원래 취향이 그쪽으로. 여고생이 나. 어떤 면에서? 너도 삼촌 먹었으니까 알 거 아니야. 모르겠는데 나는. 몰라. 모르겠는데. 네. 위험한 분이네. 위험한 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 박성준 씨, 인드라 씨와 오늘부터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메타 연구소가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아시나요? 모르죠 사실. 아니 그 예고는 봤어. 예고는 봤는데 그 새로운 메타를 연구하는. 아 그렇죠. 그거와 함께 약 파는. 그렇죠. 그런 방송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최근에 사실은 뉴메타의 어떤 그 본연의 취지를 잃고 좀 많이 좀 위태위태해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계가 있어요 메타에는. 항상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면은 원래 창작의 고통이라는 게 좀 있기 때문에. 서태지의 마음은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서태지가 창작의 고통을 느끼면서 은퇴를 했죠. 그렇죠. 고등학생 때부터 음악을 신화위에서 하고. 그런가요? 그렇죠. 결혼도 하시고 몰래. 넘어가. 아니야 몰래 한 거 아니야. 몰래 결혼했잖아. 이지아랑. 그 몰래 한 거야? 몰래 했지. 이제서 알았는데 다. 야, 근데 걔네 결혼했나? 아니 그 이혼했나? 이혼하다 걸린 거 아니야. 아, 맞아. 사실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서태지 세대가 아니라. 저는 솔리드 RF 세대라. 그게 똑같은 세대야 형. 솔리드 RF 서태지가 같은 세대야. 오라시에서 게임하느라고 TV를 안 봐가지고. 뭐 다른 세대인 척해. 네네 알겠습니다. 비슷한 또래입니다 여러분들. 자 뉴메타 연구소 일단은 오늘 연구 어떤 연구들이 진행이 되는지 일단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뿅. 뿅. 아 소개해 주시죠. 어 이게 왜 이거 뭐야? 아니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이게 뭐야? 뭘 얘기도 안 해. 준비 다 해놓고 세팅 다 해놓고 마우스만 맞췄잖아. 뭔 소리야. 세팅 다 했잖아. 컴퓨터 들어가서 마우스 세팅 막 민감하게 몇 분 박태민인 줄 알았네 진짜. 아니 아까 왼쪽에 계신 분은 팡테온으로 서폿으로 캐리하고 있더라고. 근데 서폿인데 블루 먹고 있더라. 욕 팀원들한테 욕 바가지로 먹자 저 사람. 5010이네요 제가. 아 제가 오늘 하는 게 5010을 일단 보여주시죠. 1부 2부를 전부 50을 제가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50 지도. 아 2부는 일단 제가 하는 거죠. 2부는 일단 제가 지도를 하고요. 아, 아니, 1부로 형이 50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 뭐 문제 없죠. 2부는 제가 게임을 하는데 형이 옆에서 50원 지도해 주셔야 돼요. 아, 괜찮죠. 네.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중계를 하면 됩니다. 뒤틀린 숲이란 맵에서 중계를 하면 되는 거예요. 뒤틀린 숲은 사실 저는 오늘 들었어요. 뒤틀린 숲 중계하래요. 뒤틀린 숲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저도 사실 한 게임밖에 안 해봤어요. 그래서 네. 저와 시청자들 모두 이제 뒤틀린 숲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죠. 저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뭐 해봐야 되나요? 같이 배우는 거죠. 아 저격은 안 됩니다. 3부 어차피 다 정해져 있어요. 미리 저희가 신청을 네. 다 받았어요. 그렇죠.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그렇죠. 시청자 4강 팀을 미리 시청을 받았죠. 네, 근데 오늘 한 게임만 일단 진행을 하는 걸로. 너무 시간이 좀 이게 뒤틀린 숲이 익숙하지가 않은 거기 때문에 이걸로 1, 2, 3부를 다 채우면은 예, 이거 진짜 호기 떼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점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본격적인 게임에 앞서서 네. 저희가 또 제닉스가 저희를 또 후원해주고 계시거든요. 저희 집 키보드도 제닉스 키보드예요. 아 진짜로? 아, 여기서 불안치면 안 돼요. 아, 리얼이야. 아, 그래? 뭐야? 네. 큐센? 큐센. 그 뭐지? USB 잭 하면 1,000원 추가야.
아 진짜로? 6,500원짜리인데 USB 포함해서 7,500원. 디테일한데? 어, 7,500원. USB 잭 있는 걸로 사셨군요. 그렇죠, 그렇죠. 비싼 나름 걸로. 디테일하시네. 그렇게 구입하셨던. 하지만 오늘 이제 게임은 이 기계식 키보드, 제네스 키보드를 하신 거예요. 오, 느낌이 달라요, 벌써. 그럼요.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아,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시가 얼마짜리죠, 근데? 10만 원 넘어가죠. 아우. 무게감이 무게 되게 예, 무게 딱 이게 케이블 다르지 않습니까? 네, 오. 케이블이 달라요. 다르죠, 달라. 네. 자, 뭐 키보드로 대변되는 제네시스지만 오늘 또 특별 할인 상품 어떤 상품이 준비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이스 게임 팀 홈페이지를 딱 가십니다. 화면 돌려주시고요.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나이스 게임 팀 홈페이지 들어가신 다음에요. 자유 게시판 왠이에? 제네시스 할인 판매 노란색으로 준비되어 있죠. 클릭하시고 승리를 부리는 게 제일 센 놈이 왔다. 오늘은 마우스패드 필요해요. 아 뭐 달라고요? 아 필요해. 아, 이게 결제하십니까 바로? 그러니까 이게 쌀 때 결제하시냐고요. 저도 살 수 있죠. 사세요 지금. 지금 할인 판매할 때 제가 직접 카드로 구매해도 되는 거죠.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아 카드 그게... 안 갖고 왔다 그럼 어서 진짜 그... 아, 쌍팔년도 그런 변명을 하지 말자 우리. 공인인증서가 아, 집에 깔려 집에 깔려 있어. 집에 깔려 있어 공인인증서가. USB로 갖고 다녀야 되는데. 아 이럴 줄 알았다 진짜. 네. 자 승리를 부르는 제일 센 놈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대수로 마우스패드 한번 누르면 바로 이동해요. 어? 5,300원. 진짜 싸다. 근데 평상시에는 판매가로 판매하는 거죠? 판매가는 원래 9,300원인 거예요. 근데 5,300원으로 이 방송되는 시간 동안만 할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키보드나 마우스인데 감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마우스가 아무리 자기가 좋은 걸 써도 마우스 패드가 PC방 청패드면 감기에 떨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제닉스 마우스엔 제닉스 마우스 패드가 필요한 거죠. 야. 그렇단데? 그렇죠. 솔깃한데? 네,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무려 3,000원이 할인된 가격이에요. 실제 가격이. 4,000원. 미치겠다. 거의 50% 할인. 5월. 그니까 사실 거예요? 예? 휴대폰 결제도 된다는데? 이게 이제 한 게임 결제를 15만원을 다 해가지고. 이게 아니 여러분들이 모르실까 말씀드리는 건데 LG텔레콤은 그 핸드폰 결제가 15원밖에 안 돼. 15원 결제 다 하셨다고요? 네 했어요. 그거 제가 확인해야겠는데. 원래 딱 결제라 그러면 한도 초과됐다고 더 이상 결제 못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솔직히 말해요. 그 워3 게이머 중에 김동환 선수 이제 스타2 네 스타2로 활동하는 바이올렛 김동환 선수가 있는데 바이올렛 그분이 저한테 몇 개 줬어요. 타사 제품을 마우스패드랑 비싼 거. 아, 쓰라고? 한 10만원짜리. 아, 그래서. 그게 너무. 약간 억지로 살 필요 없어요. 그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10만원짜리인데, 이게 지금 5천원짜리거든요? 그렇죠. 가성비가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전혀. 가격 대 성능비가, 솔직히, 이거 속는 셈 치고, 아니, 구리다라고 생각하고 속는 셈 치고 사도, 네. 이득이에요. 그렇죠. 이득이에요, 여러분들. 5,300원밖에 안 합니다. 마우스패드가, 이 고급 마우스패드거든요? 게다가, 지금 재질도 보시면 폴리에스테롤. 야 옷에만 사용하는 거거든. 면이랑 섞어야 되거든요. 그럼요. 5R로 폐소로는 네. 미국 게임 전문 기업과 제닉스가 새롭게 선보이는 전문 게이밍 브랜드예요. 아 새로 만들고? 어 게이밍 브랜드라니까요. 게임만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키보드, 마우스 이런 것들만 취급하는 폐소로. 그러니까 단순하게 무슨 사무용 이런 게 아니라 순수 게임을 위한. 그럼요. 어 컴온. 뭘 컴온이야? 뭐 DJ야? 네. 최고의 마우스패드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기능 좀 볼까요? 일단은 신개념 3D 패브릭 기술을 적용했다는 거예요. 최고의 글라이딩을 구현한다는 겁니다. 이게 3D 패브릭 기술이 정확히 뭐죠?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바로 그 기술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바로 그 기술. 최고의 글라이딩, 그러니까 이 뭐죠, 이 그립감. 그걸 제공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고밀도 텍스처 표면 처리. 밀도가 높다는 겁니다. 이게 마우스패드가 우리가 원래 뭐 티 면티 같은 것도 밀도가 높은 게 더 비싸거든요 가격이. 그럼요. 네 이두 삼수. 그러니까 밀도가 잘 모르니까 들어간 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밀조밀. 네. 그러니까 지하철에 아침 출근 시간 신도림역의 지하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의 밀집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네. 미끄럼 방지를 위한 러버 베이스 처리. 뭔지 아세요? 겨울철엔 필요해요. 이게 겨울에 보면은 집에서 그러니까 좀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보일러 그 가스비가 이번 달에 제가 혼자 사는데 12만 원대가 나왔단 말이야. 아껴 썼는데도.
그러니까 가스비를 좀 절약을 하고 하다 보면 좀 미끄러워요 이게. 뭐가 미끄러워? 추워가지고. 아, 얼어서? 네, 진짜로. 바닥이? 네. 진짜로? 마우스패드가 원래 그 판자촌 살아요? 판자촌 살아요? 네, 구로공단 뒤쪽에. 아, 짠해지네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얼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혹시라도 여러분들 보일러가 아끼시려면 마우스패드 깔고 자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했어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아니, 생각해보세요. 미끄럼 방지가 있는 거랑 없는 거. 사실 큰 차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있어서 나쁠 거 없다. 있어서. 있어도 좀 나쁠 거 없지. 기능이 있어도 나쁠 게 없어요. 물론 휴대폰에 네. 그런 게, 아, 기능이 되게 많아요. 휴대폰 보면은 굉장한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안 쓰는 기능이 훨씬 많거든요. 나 오늘 통화밖에 안 해. 통화밖에 안 하는데 없어도 있어도 나쁠 게 뭐가 있어. 그렇죠, 그렇죠. 제가 예를 들어서 이지폰은 이지폰 썼거든요. 이지폰. 근데 이번에 제가 스마트폰을 바꾸게 된 계기가 그 블리자드 보면은 그 보안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보안 인증. 네. 그거 있어요. 디아블로 하다가 해킹 두 번 당해가지고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스마트폰만 되는구나. 근데 스마트폰, 그렇죠. 이지폰이 안 되고. 근데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기능이 많아. 나쁠 건 없다는 거야. 그럼 갖고 있으면 나쁠 거 없어. 안 써도 운전이야. 어. 쓰면 좋고. 카톡 방지 좋잖아. 그렇죠. 네. 제가 카톡을 한 달에 한 번씩 확인해 보거든요. 나쁠 건 없다는 거예요. 카톡 확인해요? 확인은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아, 카톡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네. 맨날 문자만 좋아하셔가지고. 자, 그리고 소프트하고 쿠셔닝이 좋은 미들 레이어를 적용해서 편안한 마우스가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런 이런저런 뭐 미끄럼 방지 뭐 이런 거 많이 하면 패드가 좀 무게감이 있을 수 있는데 소프트하게 그렇죠. 처리를 했다. 마감 처리를 깔끔하게. 그렇죠. 보시면 요거는 요 제품이거든요. 쉽게 설명드리면 저희가 지금 이플렉스 다운로드 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그 다운로드 센터에 정액제를 구매하시면 되게 그 상품을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그때 드리는 마우스가 바로 이 고급 마우스 패드. 아, 이게 저희가 상품을 드려요, 이거. 아. 경품을. 이거 저희가 샀어. 실제로 저희 그 회사 돈으로 다 사서. 아니, 제가 아까 준비하고 있어. 제가 아까 그 낙겜 사무실을 가봤는데 90%가 이 마우스 패드를 사용하더라고요. 나 다르거든. 그래? 아, 이거 우리 못 써요, 우리. 시청자들 드리려고 저희.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저희가 지금 들고 왔거든요. 네. 뜯어볼게요, 제가 직접. 뜯어보겠습니다. 네. 근데 벌써 그 포장부터가 고급스럽잖아. 그래, 그러니까 무슨 1개 뭐 2,000원 단위 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요. 지금. 네. 넥타이 같은데요, 느낌이? 자, 이 마우스패드거든요. 와. 설명서도 들어 있어. 와. 마우스패드를 뭘 설명해야지? 타 제품 홍보하고 있는데요. 마우스패드 설명서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타 제품 홍보하고. 키보드 있는데. 소개 있고요. 네. 마우스. 아무튼 깨알같은 이런 또 센스가 있죠? 네. 바로 이 마우스패드입니다. 와. 미끄럼 방지. 와. 약간 샤코 닮았죠, 샤코? 네. 샤코 닮았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고급스러워요. 아니, 그리고 제가 이게 뭐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좋아. 이게 5,000원대 마우스가 아니에요, 지금 마우스패드가. 그러니까 쩔어. 쑥쑥 미끄러진다. 거기서 정글로 들어가야지. 그렇지. 그렇지. 이거 안 밀려요. 그러니까 미끄럼 방지. 그렇죠. 미끄럼 방지 안 밀려.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마우스패드 오래 쓰다 보면은 눅눅해져 갖고 눌러붙는 경우가 있는데 시작부터 이렇게 안 미끄러지게. 그렇죠. 네. 뒤에가 굉장히 깔끔하게 지금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거. 너무 오래 써가지고 이게 사실 사용하기에는 더러워질 수가 있어요. 너무 오래 쓰게 되면은 그렇죠. 그걸 신발 모양으로 잘라가지고 깔창으로. 그렇죠. 아니죠. 깔창 그 신발 밑에 겨울철에. 그러니까 키높이로? 괜찮은데 네. 미끄럼 방지가 되니까 구두 같은 거 뒤에 그 갈리잖아요. 네네. 거기다 이거 딱 깔면은 겨울에 안 미끄러지고. 그렇죠, 그렇죠. 제가 근데 이번 겨울에 저도 두 번 정도 엎어졌어요. 아, 진짜? 네, 아파요, 아파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야? 뒤로 엎어졌는데 이렇게 됐다고? 난 진짜 운이 없나 보다야. 그래, 너 끝나고 나랑 연주하자. 공격 안 하긴 했잖아. 얼마라고요? 이거 네? 마무리해야 돼. 얼마라고요? 이게 할인돼서 5,300원. 여러분 5,300원 거의 거저예요. 아, 5,300원. 요즘에 웬만한 그 강역버스 가격이 2,500원이거든요. 그렇죠. 그거 왕복 가격보다 조금 더 비싼 가격인데 5,300원입니다. 실제로 9,300원에 시중가에서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런 디지털 제품을 거의 한 20% 30% 할인한 거 줄고 봤어요.
45% 할인이에요 이거. 그렇죠. 4,000원 할인된 가격입니다. 원가 9,300원에 4,000원 할인은 거의 뭐 50% 할인됐다고 봐도 되죠. 그렇죠, 그렇죠. 네. 놓치면 여러분들 후회합니다. 이 방송되는 시간 동안에만 판매되는 제품이에요. 그렇죠. 바로 지금 구매하세요. 네. 주섬주섬 다시 넣어야겠죠 이거는. 주세요 저 그냥. 안 돼. 형 달라고요? 출연료 한 3,000원 까고 줘. 얘기 좀 하세요. 잠깐 이거. 네. 마저 마세요. 네. 네. 아, 이거 못하겠다, 이 마우스패드에서 나. 이걸 하실래요? 여기 한번 써보니까. 뭘 써봐? 써보지도 않았고, 뭘 써봐? 일반 마우스패드에서 못하겠어, 지금, 느낌이. 아. 합체. 네. 됐습니다. 새 제품이 됐죠? 자, 아, 이렇게 해서 또 제니스 상품 안내해봤고. 그렇죠. 자, 일단 저 1경기, 일단 50을 주로 하시잖아요. 아, 제가 플레이를 하는 거죠? 아, 뭐 모른 척해 또. 아까 세팅 다 했잖아. 마우스 막 건드리고 장난 아니더만. 연기 좀 하지 마. 네네네. 오공 제가 합니다. 오늘 상대 라이너 한 명은 죽어난 거예요. 아유, 불쌍한 놈. 한번 보여, 좀 계정 구경 좀 해도 되나요? 해도 되나요? 아, 이거 꺼셔도 돼요. 저 화면 꺼셔도 됩니다. 아, 이거 꺼도 되고요. 네, 화면 잠깐 돌려주시고. 일단 아이디가 굉장히 오그라드는. 네, 레전드 인드라. 혹시 중이세요? 네? 중이. 아니죠. 제가. 중2병 걸리셨는데. 그 스타크래프트 클랜이 레전드 클랜이어가지고, 그걸 쭉 이어갖고, 레전드 인드라까지 왔어요. 아니, 그때 아이디가 레전드 인드라였어요. 알았습니다. 네? 예. 아, 뭐,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시다면서요? 뭐, 대전 기록까지. 와, 740발 하셨어요? 오공만? 정보 한번 보죠. 오공만? 정보. 와, 보스. 야, 내가 이렇게 많이 했냐? 740경기. 어? 진짜 많이 하셨네. 뭐지? 야. 네. 많이 하셨네. 리그, 지금 리그 어디 계시고? 리그. 그건 비밀로 할게요. 아, 보세요, 그냥. 뭐. 그냥 싫어. 플래티넘 1. 네. 꽤나 뭐. 소라카도 하셨네? 뺏겼을 때. 이게 요새 방풀을 많이 당해가지고, 50 말파 이런 게 벤이 당한단 말이에요. 어. 자연스럽게 서포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네. 대전기록 한번 보고요. 대전기록 뭐, 제가 굳이 제 입으로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거? 뭘? 심판도 싼판이 없어요. 그냥 지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 항상 나는 캐리. 내려보세요. 항상 나는 캐리인데, 우리 팀이 싸서 지는 거야. 아, 봐봐. 저기 남다 진짜. 야, 이건 묻어갔네. 이거는 버스네. 1km 5대3인데. 잘 보세요. 어시 숫자를 잘 보세요. 게임 시간 대비. 저건 라인. 아, 근데 형이 만약에 안 싸고 졌어. 뭐 달라지는 게 있나요? 네? 그럼 뭐 패배가 무슨 부처리 되나요? 달라지죠. 뭐가? KDA가 달라지잖아요. 뭐야? 다르잖아. 뭔 개소리야? 어떤 소리야 이거? 깔끔하다, 깔끔해. 아. 그럼 50을 할 때 룬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50만 하다 보니까. 네, 룬 쪽으로 가서. 룬은? 어떤 룬 사는지. 보시면 돼. 뭐, 50 성장 원딜, 50 고정, 50 물방. 50 위주로만 한 3개 정도 세팅을. 그러니까 상대가 AD면 50 물방으로 가고. 그렇죠. 상대가 그냥 고정으로 가고. 그렇죠. 상대가 AP 챔프면 아니지. AP 챔프면 고정으로 가고. 네. 상대가 그냥 그러면 성장으로 가고. 그렇죠. 오, 완벽한데요? 아, 누구라도 알 수 있지, 그거는. NLB에서 좀 했더니 달라. 저도 시즌2 때 모스가 50이라. 아, 그렇죠. 아, 맞다. 아, 내가 한번 발랐었지. 그렇다고 합시다. 예. 네, 그만할까요, 방송? 그런 기억이 있죠. 바로 진행해주세요. 아, 제가 그냥 게임을 하면 되나요? 그대로? 해. 야, 진짜 어떤 놈이 걸릴지 불쌍하다. 아니 제가 이게 농담이 아니라 제가 요새 방송으로 내 플레이를 하거든요. 에이. 개인 방송을 하는. 아까 서치부터 하세요. 말 되게 많네. 진짜. 마서치 타이밍 엇갈리게 하려고 지금 재는 거잖아. 뭘 쟤 다 나가고 있는데 화면. 그래? 이 화면 나가고 있어. 적용이야 형은. 그래. 끝난 거야. 50은 만약에 못하게 되면 어떤 챔프를 하시나요? 보통 말파이트. 근데 말파도 요새 50 말파를 동시에 밴을 많이 당해요. 저격이 좀 워낙에 많아가지고. 이 어폰은 왜 이렇게 빠지는 거야? 그리고 또 뭐 다리우스도 가끔 하고. 아, 상대포 탑라이너 웬만한 거 다 하시네요. 그러니까 다리나 말파는 쉬워. 누가 해도 평타 이상 나올 수 있는 챔프거든요. 약간 느낌이. 그러니까 막 제가 막 이를 잭스를 하면은 인드라님이 올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해봤어요. 안 되겠다. 걸렸어. 불쌍하다 진짜 탑라이너. 알겠습니다. 요새 제가 한 세 판에 한 번 꼴로 상대 탑라이너를 멘붕 시켜요.
진짜로. 그러니까 오늘 몇 판 할지 모르겠지만 한 판에 한 판에? 여기서 지면 형은 이제 복귀할 그런 게임이 없어. 다음 주 수요일 날 할래. 한 판도 할래 그냥. 어 그러시던가요? 네. 나 보고 보고 가겠습니다. 네. 약간 저격풀 나죠? 저격 많아요 지금. 50은 무슨 챔프가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이번에 어떤 클랜 클마랑도 싸워봤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50은 자기는 쉽다 이거야. 자기가 아. 상대했을 때 50이 쉽다는 거예요. 라인캐 약 강캐는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나는 이 챔프가 제 카운터가 맞는데 50만 많이 하다 보니까 탱커만 아니면 할만해요. 그러니까 탱커는 못 이기겠는데. 2픽이네요. 더 달라고 하시고요. 아니요, 저는 하이브리드. 미드 50, 정글 50, 서포 다 됩니다. 그건 보통은 이제 올라운더라고 하죠. 그렇죠, 그렇죠.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영어가 짧아가지고. 하이브리드 스펠링은 아시나요? H-I, G-H. 아니요, G-H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 대라고. H-Y죠? 그러니까 대라고. 뭐? 어? 뭘, 서로 왜 그래요? 50 벤당했어요. 니가 꺼내. 저격 성공, 하이. 내가 같은 편입을 했어. 와, 야 말파소라카 말파소라카 내 모스트 원투쓰리. 와 다메라네 그냥. 근데 실제로 물론 이제 이게 낮게 워낙에 시청자 많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혼자 개인 방송 할 때도 워낙에 팬심해가지고 올릴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이런 걸로 욕하고 그러진 않으시죠? 저는 그러니까 부모욕은 안 해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채팅으로 욕은 안 하지만 마이크로 좀 하죠. 단체로 세워놓고 막 싸대기를 친다거나 막 이런 얘기. 그럼 뭐 이제 뭐 하실 거예요? 못하죠. 걔네 다치해야지. 뭘 다치야 방송 중인데. 게임 하셔야죠. 다치하면 30분간 밴 아니에요? 6분이 6분이라고? 어. 6분 동안 뭐 하라고? 니꺼 아이디로 해야지. 아 뭐 내꺼 아이디로 해. 나도 양학 좋아하지. 아 진짜 다치 하실 거예요? 잠깐만 트럼 들려왔는데요? 퀸 하네 퀸. 퀸 앤 발로. 아 뭐 다방 더 다치 하려고 해. 아 근데 1픽이 아 진짜 할 거 없어요? 근데 1픽이 아이디부터 마음에 안 들어. 일진디. 네, 제가 일진한테 안 좋은 그 경험이 있었고 학교 다닐 때. 빵셔틀이셨어요? 아니 빵셔틀 아닌데. 그럼. 처음에 친했는데, 그러니까 친하게 지냈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냥 무시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일반 학생과 일진으로 분류를 해버린 거야 걔네들이. 형을 일반 학생으로. 어. 피부털 다 하시고. 아 나쁜 놈의 새끼들 이거. 저분이 탑가신데요 아칼리가. 서포트 하셔야지 뭐 그럼. 아니 뭐 서포트를 하기에는 너무 시청자분들이 근데 재미없지 않을까? 뭐라도 해봐요. 뭐가 근데 그랬어. 가렌이라도 해야하나 이거? 아니 형 탑 아니라니까요? 탑이 나왔어. 내가 왜 라인을 양보해야 하는데.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뭐 알아서 하세요. 아니 아칼리가 미도 가겠지 뭐. 내 탑 가면. 잠깐만. 할 거라도 있냐고요. 다리우스 있네. 다리우스. 뭘 해야 되냐 이거? 다리우스 위에. 5초 남았어요. 아 제가 탑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아 몰라. 미드. 없어 아무거나 서포트 해도 돼. 아 그래? 네 서포트 해도 돼요. 아 재미없는데. 아니야 형 재밌어. 제 알리스타 승률이 꽤 높거든요. 아 뭘 28.6% 아 진짜? 네. 쓰레기네. 아 28.6%? 네. 아... 너무한다 근데 이거 진짜. 뭘 너무해요. 원래 방송하는 순간 적용은 당하는 겁니다. 아니 그니까 아, 그니까, 우리 편이 했으니까 상대가 안 했겠죠, 50배는? 당연히. 네. 네, 뭐. 게다가, 말파이트 소라카라는 건 확실히 형의 어떤 몬스터를 다 배놨다는 거죠. 그렇죠. 참 아름다운 새끼들. 아니, 그, 이거 욕하면 안 되죠, 이 방송. 아니, 뭐, 하라면 욕하셔도 되는데, 의도적으로 하시는 건 좀 그렇죠. 아, 그런가요? 네. 아. 알리스타 뭔 재미로 보나요, 시청자분들이? 신나로 다 닷지하자고. 닷지하고 반대로 하자는데요? 아, 나부터 하자고? 너도 근데 저격당할 거 아니야, 50. 아, 근데 이쪽은 저격하기 힘들죠. 워낙 그 아, 인구 분포가 많으니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렇죠. 피라미드잖아. 올라가서 사람이 적어져서 저격하기 쉬운데 그렇죠. 실버 쪽은 격하기가 아, 저 실버요? 예. 왜? 아 존대 써야죠. 실버세요? 실버라고 해도요. 아 실버입니까? 예 왜요? 어딘 줄 알았는데요, 형. 저는 그 금장 찍은 줄 알았는데. 아 제가요? 예. 당당하게 생겼어요 실버에서. 다 짤까요 그냥? 너무 심해서 저격당해서.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서포트 하는 거 상관이 없는데 재미가 없잖아 보는 사람이. 아 뭐 그러시던가요. 다 짜세요 그럼. 내 3점 어떻게 하라고. 아 뭐 알아서 하시고 그건. 제 알바 아니죠. 3점 낚이면서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빨리 다 짜시고. 다 짜가요? 가요. 고? 자신 있어요? 이길 자신 있으면 하시고. 아 저 완리 잘해요. 아 23%라며. 아 근데 그게 옛날 20%였는데 28%까지 올라왔어요. 옛날에 비해서.
근데 아마 제 생각인데 이게 뭐 방송이기 때문에 오공을 배난 게 아니라 그럼 일단은 다치하죠. 네네네. 다치하고 제가 제 아이디어 할게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저희 또 대리랭은 하지 않기 때문에 네네네. 제가 또 알리하면 제가 또 알리스타가 또 모스테? 아니 뭐 플래티넘에 통하거든요. 제 알리스타는 충분히 제가 해드리면 뭐 바로 캐리할 수 있는데. 아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저격밴이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플래티넘 상위에서 다이아 하위 쪽에서는 저 오공밴이 많아졌어요. 진짜 설득력 없다. 누구 진짜로. 형 때문에? 어. 아, 진짜. 아, 나. 아니, 오공 카운터를 발라버리니까. 뭔 개소리야. 빨리 나와. 야, 나 핀마이크인데? 이거 빼시면 돼요. 나 빼고 이거 쓰시면 돼요. 빼시고. 아. 발음 태포. 구두 신고. 네. 아 그럼 이따 할 때 이따 할 때는 가리고 하면 되겠네. 그렇지. 가리면 되겠네. 가리면 순간적으로 해야 돼. 순간적으로. 네, 가리면 되겠네요. 네. 아 근데 또 마우스 세팅 다시 해야 되잖아. 아, 저도 누워, 저도 되게 세팅에 민감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 되게 세팅에 민감해요. 근데 약간 은장이나 금장 쪽에서 세팅하면 욕 먹지 않나요? 마이크 꺼져 있는 거야? 어 마이크 끄고 말하고 있어. 왜? 아 진짜 방송 몇 년 했는데 마이크를 끄고 얘기해. 아, 어디 가서 핀 마이크밖에 안 써가지고. 아 무슨 소리야? 아까 핀 마이크 이거 핀 마이크 해야 되냐고 물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형. 나랑 WC 할 때도 이 마이크 썼는데. 죄송합니다. 네. 형 은장 무시하면 안 돼요. 은장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럼요. 그러니까 니네가 은장인 거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네. 원래 이렇게 좀 무시당하고 그러면 서러워서 올려왔는데 실력을 은장에 만족하니까 은장인 거거든요. 명언이네요. 그렇죠. 그렇구나. 그래서 홀스 형이 브론즈구나. 그럼 브론즈 되게 만족하거든. 만족하면 안 돼요. 되게 만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 같아요. 계시는 동수 형처럼 플래티넘에 만족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저 형 다이아 가고 있잖아요. 가고 계세요. 네. 만족. 더 올라가고 싶은 욕망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서포트를 계속 불을 빼먹더라. 나쁜. 이제 준비가 되면 바로 네.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모니터 가리면 안 되는구나. 네. 일단은 돌리는 화면은 안 나갈게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입을 때도 형 할 때도 돌리는 화면 안 내볼게요. 지금 돌리고 있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시청자들이. 지금 돌리는지 안 돌리는지 모르죠. 그런가? 네, 이제 돌릴 겁니다. 네. 이제 돌릴 거고요. 한 명씩 거절하면서 이렇게 살짝 간보는 것 같은데? 네, 상관없어요. 네. 아, 뭐, 지들, 아, 현장에서 저격밴 해봤자 저는 워낙 아시잖아요. 챔피언 폭이 워낙 넓어서. 아, 챔피언 폭이 넓어도 오공은 못하는 거잖아요 우선은. 오공 못해도. 에잉. 요즘에 저 럭스 보셨잖아요. 서폰 럭스. 얘긴 들었어요. 장난 아니라는 얘기. 다이아를 이겼어요. 다이아 카타리나를. 예? 다이아 카타리나를. 진짜. 진짜. 답 좀. 다 답이래, 이 새끼.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답 가면 안 될까요? 3픽이네요, 제가 일단. 뭐 3픽 정도면 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답 좀. 아. 자, 일단 3픽으로 가보고, 네. 다 탑고 계신데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막 5픽한테 막 흑인 인권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만약에 무슨 혼혈이라던가 이러면 약간 상처를 입잖아요. 형도 약간. 근데 내가 여기서. 그런 별명 없었어요? 내가 신기한 게. 고등학교 때? 내가 신기한 게. 혼혈인 뭐 이런 거. 내가 동남아 뭐 이런 다른 데서 없었어? 그런 이런 오프 방송을 해봤잖아. 네. 거기에서 해설하는데 나보다 더 심한 사람이 있으니까 가려져. 거기 완전 몽골 사람 있어. 아 형 근데 나 진짜 고등학교 때 별명 같은 거 뭐였었어요? 저는 근데 깜시 좀 많았고. 야 잠깐만. 아니 비웃으려고 불렸냐. 야, 왜 그러는 거야. 왜 침을 건드려. 연탄 이런 거 없었어요? 연탄 하니까 어렸을 때 또 연탄가스 살짝 마신 기억 나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아니 그때 저희 집이 약간 어려울 때였거든요. 근데 자고 일어났는데 정신이 몽롱한 거야 진짜로. 아니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그 집 앞에 슈퍼를 갔어요. 그 뭔가 탄산음료나 그런 걸 마셔야 될 것 같은 거 어린 나이에. 막 주머니 500원짜리 막 이거밖에 없고. 근데 내 상태를 눈을 보더니 그 슈퍼 아줌마가 그냥 줬어 탄산음료. 진짜로 거진 줄 알고 아니야? 거진. 아니 옆집 슈퍼 아줌마 옆집 아시는 분이 아 얘가 지금 이대로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진짜 탄산 먹고 싶어하는 표정이었거든 얘가.
알겠습니다. 네. 이럴라고 불렀냐, 나? 야, 아니,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니, 형이 말하고 있잖아, 슬슬. 내가 뭐 물어봤어? 네. 연탄 가스 마신 얘기 자기가 놓고 연탄 얘기 나온 게. 연탄을 누가 꺼냈냐고. 아니, 별명이 딱 연탄 생각나니까. 근데 요새 아무리 도시가스 막 이렇게 기름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연탄 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아니, 형 얼굴이 연탄 닮았다니까, 무슨 연탄가스, 내가 연탄가스를 비하했나? 그때 연탄가스 마신 게 좀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해요. 어? 가끔 보면은. 그니까 네가 오늘 나랑 집에 같이 갈 거냐고. 아니요, 전 사우나 사는데요. 그래? 네. 맞아, 진행을 하세요. 아, 지금 이제 픽벤 서로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5년 안에 들었던 그런 얘기 중에서 가장 공격을 많이 당했어, 지금. 50. 야, 좋아요. 50 하죠, 저는 50. 그렇죠. 제가 좀 부탁드릴게요. 잘하겠습니다. 아, 사픽이 자기 탑 좀 보내달라고, 제발. 앨리스 무패다. 보내드릴까요? 미드50 하세요, 미드50. 미드 투표 나왔잖아. 아, 나왔네요. 그러면은 그냥 하세요, 뭐, 이거. 굳이 양보해야 하나요? 근데 제가 가르쳐 준 대로 한다면 거의 필승이에요, 필승. 알겠습니다. 네, 이 정도 정도. 저 룬 이 정도인데 이렇게 50 이 정도로 있거든요. 오. 뭐 어떻게 가야 할까요, 탑을? 상대 이제 봐야겠나? 아칼리 일단은 뭐 보이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50이 쉬웠던 챔프 중에 하나가 아칼리나 캐넨이었거든요. 뭔가 AP 약챔. 그 AP인데 아, 좀 야들야들한 챔프들. 조그맣고. 그런 챔프들이 쉬웠는데 요새 어려워요, 아칼리가. 요새 한텐 네. 가면서 오히려 럼블 같은 챔프가 쉽고 진짜 탑 강키가 쉽고 아칼리가 어렵더라고 요새. 아 지금 뭐 픽을 봤을 때는 탑 아칼리가 맞는 것 같거든요 지금. 아 저희가 1픽님이 시간을 못 보고 1 그 첫 번째 패는 그냥 날렸어요. 같이 한대요. 어? 탑 다른 사람 못 믿어서. 헐 미치겠다. 대박. 탑 다른 사람 못 믿는데. 아니 제가 탑만 하지만 탑에 진짜 정신병자 많어. 진짜 보면은 정신병자 많어. 가랭 고른다 야제. 맞다. 아 탑스라치들 진짜. 와. 야. 와 제가 무슨 이게 한 플래티넘급이면은 제가 이해를 하거든요. 그렇죠, 탑 진짜 잘하면. 뽑히 골랐어요. 에이. 대박이네요. 저거는 그거예요. 닷지를 하되 자기가 하지 않겠다. 아 근데 저는 이런 거 상관 안 해요. 그렇죠. 저는 뭐 강림당해도 상관 없기 때문에. 예. 가겠습니다. 네. 이대로 저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약간 정신이 나간 것 같은데. 브로공 어떤가요? 저는 근데 브로공이 가장 임팩트는 센 것 같은데 좀 일러스트가 좀 재수가 없어갖고 약간. 아. 그 뭐 이용하세요 보통? 수령? 수령. 수령? 수령도 멋있지. 수령이 깔끔한 것 같아요. 다 잘려나봐요 진짜로. 다치. 아. 다 짜셨네요. 이게 맞서치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7번은 그 하기가 힘들어. 왜냐면 워낙 인구가 많아서 올라가잖아. 올라가면 피라미드가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올라가면 사람이 없어져. 그래서 다이아나 뭐 이런 쪽들이 사실은 저격하기가 쉽지. 네. 형은 그래서 계속 저격을 당하는 거예요. 자, 지금 다시 걸렸는데 또 3픽이에요. 웬만하면 1픽 걸려야지 좀 지금 탑을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팀은 되게 아 2픽이 탁 빠진다고. 그러면은. 뭐 다른 거 할까요 그냥? 아... 뭐 워낙 다른 거 잘하니까. 근데 이게 지금 방제가 제가 가르쳐주는 거 아닌가요? 예. 50 말고 가르쳐줄 게 없는데 50만 가르쳐줬다면 미치는 거예요 그냥. 미드 50 해도 되나요? 아 근데 미드 50은 약간 그 숙련도가 필요해요. 그냥 탑이랑 다르게. 저 시즌 2 모스트. 그러니까 미드 50 해봤어? 죄송한데 미드 가도 되나요? 일단 물어보고. 실버 이하에서는 미드하기 좀 어려운데 50으로. 아 형 저 나 못 쓰라니까요 시즌 2 때. 이게 그러니까 미드 50이 장점이 상대가 AP가 나왔을 때 야들야들하기 때문에 잡기가 쉽단 말이에요. 근데 단점이 라인이 짧아. 그렇죠. 잡기가 힘들어 생각보다. 견제는 하되 그렇죠. 잡기가 힘들다. 네. 그러니까 확실한 타이밍이 나왔을 때 자신의 딜 계산 정확히 했을 때만 잡아내는 거. 형이 옆에서 코치해주면 충분히 그렇죠, 극복할 수 있잖아요. 미드 50 가겠습니다. 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야들야들한 거 좋아해서. 뭐 야, 뭐 또? 아니. 뭐 또 색들이 그냥 내가 하면 억울해 죽겠어. 아니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아 웃지 마봐. 이게 진짜 문제가 있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 우리 어렸을 때부터 네. 지금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 때부터 네. 이미 저희는 그런 어떤 좀 야한 거를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어요 국민학교 때부터.
우리가 막 어렸을 때 의식주 막 이런 거 배우잖아요. 인간의 뭐 기본 뭐 조건. 그 다 야한 거예요. 생각해 보면. 왜 야해요? 아, 다 하나 따져봐. 야, 옷을 입기만 해? 벗기도 하잖아. 네. 식. 밥만 먹고 살아? 반찬도 먹어야죠. 다른 것도 먹고. 아, 뭔 소리야? 주. 뭐 주 뭐? 집이잖아 집. 아, 예. 집이 왜 있어? 잘나고 있는 거야. 진짜 뭔 소리 하는 거냐? 진짜 생활을 좀 그런 거. 생활. 그렇지 그렇지. 생활 생활. 네. 발 뻗고 잘나고. 예. 저 미드. 이거 원래 좀 이렇게 루즈한가요? 뭐가? 빅변할 때? 아니요, 원래 이게 화면을 보여주곤 했는데 오늘 저격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화면을 지금 보여드릴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 네.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은 제가 미드를 가고요. 네. 그렇게 하셔도 돼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AP가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정글이 AP라서 괜찮아요. 그렇죠, 그렇죠. 상대 픽도 볼만합니다 진짜. 근데 원래 이 픽님이 탑이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미드공을 한다니까 차라리 자기가 미드를 가겠다. 오. 차라리 미드 자르반이 낫다. 미드 자르반 좋거든요. 그럼 차라리 그럼 힘들면 서브하든지 하죠. 오케이. 야. 그럼 탑이 캐넨이거든요. 캐넨. 그럼 캐넨 이렇게 가야 되죠. AP 상대로 성장 마저의 고정 마저 어떤가 이거. 쩔죠. 그거는 사실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그럼 이렇게 캐넨이 초반에 AP가 특출나지 않기 때문에 AD가 더 세기 때문에 한 도란검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어때요 이거 룬? 고정 마방의 고정 물방 룬을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 네. 이걸로 갈게요. 그렇죠, 그렇죠. 특성은 21 영군데 020 921인가요? 저 같은 경우는 921을 주로 하는데 어떻게 찍죠? 왜냐면 이렇게 지금 좋은가? 완벽한데요? 이렇게? 아 이거 정글인데 약간 느낌이 이것도 찍고 좀 아닌데? 그냥 20일 구하세요. 편한 거 자기가 하던 거. 저 원래 이렇게 가요. 이거. 저 원래 이거예요. 룬 세팅 괜찮은데요? 이거 그 특성? 네. 이거 괜찮아요? 누가 해준 거죠, 이거? 아, 내가 있어요. 이게 지금 완벽한 건데? 921. 네. 뭐 하나 틀린, 완벽하게. 완벽하게. 뭐 하나 뭐 빗나가는 거 없이.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방관룬 아니에요? 예. 네. 방관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몬스터에 추가 데미지 안 찍으면 좀 막타먹기 힘들지 않나? 은장급에선. 아, 진짜. 플래기는 먹는데. 아 형 나야. 네? 저예요. 아 진짜 아까 세팅을 하셨는데 이거 지금 사양을 최저 사양으로 하셨거든요. 좀 다시 맞추세요. 아니면 일단 최저 사양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좀 건드려야 돼요. 저는 원래 이렇게 사용 안 하겠다. 와 근데 지금 깜짝 놀랐어요. 제가 픽하면 보고. 왜요? 단군 빼고 테두리가 없어. 충격적이다 여기 진짜. 아 그럴 수 있지 왜요? 아 그래요? 네. 와 이건 아 이런 테두리로 아직도 사람을 평가하십니까? 겉모습을 보고 아 진짜 전형적인 어떤 외모 지상 중에 빠지셨네요. 본인 연탄이면서 아니죠 미안해요. 야 이 열새끼야. 얘 장난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려고 이런 거야 지금? 제가 그래서 안 그래도 홀수 형이랑 통화를 하면서 따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따로 통화했어요? 또? 네. 솔직히 낮게 좋아하고 낮게 와서 중계나 이런 것도 해보고 싶지만 단군이 거슬린다. 뭔 소리야. 나 말고 형 솔직히 다 껄끄럽잖아. 그렇죠. 그렇죠. 인신공격 계속 하대니까. 제가 워낙에 소심하기 때문에. 아 진짜 형 소심해요. 네. 약간 여린 분이세요. 얼굴에 팩도 하시고. 그렇죠. 자기 전에.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IM 중계하고 몸이 많이 아팠는데 다음날 일어났는데 진짜 베개가 젖어 있었어요. 왜? 나도 모르게 흘렀다는 거지. 아, 눈물이? 네. 다른 게 그런 건 아니겠죠? 너는 뭐 머리에 뭐 달렸냐? 아니 뭐 요실금 같은 거 올렸으면 너는 베개를 너는 엉덩이를 베개 비냐?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나이가 있으니까 또 너도 근데 뿌린 대로 거둘 거야. 그럴 수 있지. 너도 뿌린 대로 거둘 거야. 아 로딩 느리네. 쿨기 봐라 쿨기. 아이 모든 거 뿌려놓은 게 많아가지고. 아 들어가야죠. 캐넨은 어떻게 상대해야 돼요? 캐넨 같은 경우에는 선템 일단. 우선은 캐넨 같은 경우에는 내 그 서폿이 와드를 해준다면 영약에 1 마포, 5 힐포. 이렇게 가는 게 일반적이죠. 왜냐면 50 같은 경우에는 마포가 하나 있고 없고가
사전에 딜 교환을 해놓은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아마 안 한다고 치면 와드를 안 해준다. 와드를 안 해주면 이제 상대 정글러라 우리의 정글러까지 전부 이제 봤을 때는 상대 정글러가 좀 위협적이죠. 네, 위협적이지 않아요. 위협적 람모스가? 람모스 같은 경우에는 도발 레벨이 오르기 전까지는 사실 거의 도발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가야 되냐고요. 이렇게 설명이 길어. 영약 5포, 영약 힐 5포에 1 마나 포션. 영약에 힐 포션 5개, 그렇죠, 마나 포션 그렇죠. 1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간 다음에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포지션인데 퍼플이잖아요. 탑이요. 퍼플이에요. 네, 퍼플이지. 그렇죠. 퍼플 팀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요, 일단. 네. 중 옵션. 야, 특성 잘못 골랐대. 뭔 소리야? 지금 저... 채팅창에서. 왜요? 29 맞는데? 너 60 공격력 68인데? 아, 너 방간룬이구나. 네, 방간룬이요. 맞죠? 그럼 영약. 영약 5포 3 4 5개 3개. 그렇죠. 그렇죠. 자, 이거는 이거 임드랑이 최하 그 설정으로 해 놓으셔 가지고 네, 이렇게 합니다. 경기를. 선스킬 2스킬? 그렇죠. 당연히 2죠. 근등스킬? 당연하죠. 이거 마스합니까? 당연합니다. 알겠습니다. 오고은의 파생극 같은 경우에는 찍으면 찍을수록 데미지랑 쿨이 감소하는 거지. 네, 여정은 방어력 그 방관이 감소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파세 그 근두습격 같은 경우에는 또 공속이 올라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어? 뭐 왔었어요? 자, 레오나 굉장히 좋은 위치에 지금 와드 해주러 가고 있죠. 은장에서도 저기다 와드 해주나요? 아, 우리 은장 무시하지 마세요. 할 건 다 네, 합니다. 네. 상대 그 오는 거 보자고. 이거 같이 레이스 먹나? 미드? 당연히 레이스를 먹어야 돼.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네. 레이스를 먹되 늑대를 먹고 오늘 쪽보다 경험치가 한참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거리 미연을 계속 쳐서 잡아야 돼요. 근거리 미연? 네, 그냥 옆에, 빨리 가서 옆에 짜잔. 아니 아니 그... 우선 레이스 다 잡고 빨리 내 탑에 가자마자 미니언을 빨리 정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2렙이 어쨌든 상대가 밀리니까. 그렇죠, 이걸 그렇죠. 먹어도 먼저 찍어야 돼 무조건 2렙을. 누가 감히 알겠습니다. 내 능력을 의심하지. 자, 시작했어요. 아, 그 큰 거부터 때려야죠. 아, 은장 진짜. 아, 때리는 거 아는데 막다 뺏길까 봐. 설마 이거 자리만 먹는데요 그냥? 아우, 자리만 양보하네요. 야, 제 탑 가고요. 네. 그 가자마자 근접 애들을 빨리 근둔습격으로 정리. 아 근둔습격까지 쓸 필요 없고 평타로. 네, 평타로. 지금 물약 먹을까 안 먹을까? 안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난 언제나 지금 근데 가자마자 탭을 눌러봐야 돼 바로. 그래서 캐넨이 CS 있나 없나? 그렇죠, 그렇죠. 기본 대치 내가. 근데 보호막이에요 형 스펠이. 네. 아, 좋네요 저런 플레이.